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융겐바리 연구원입니다. 우리 이선혜 선생님. 제가요. 늘 이렇게 방송할 때마다 뭐 이선혜 선생님 뭐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입에 발린 얘기가 아니고 아주 독특하고 기발한 걸 해오셔요. 오늘 제가 연구실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이렇게 아니 뭐긴 뭐예요. 홍합이죠. 홍합인데 홍합을 이렇게 막 푸짐하게 해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장에 마트에 갔더니 막 이만한 통에 홍합을 쫙 담아놓고 팔더라고. 그래서 제가 홍합을 국물을 먹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살려고 보니까 알이 이게 홍합 크기가 너무 작아요. 좀 자잘한 거 이렇게 애처롭더라고. 새끼를 잡았나 이러면서 그건 안 사고 근데 오늘 홍합은 끔찍하네요. 자, 선생님 이게 제목이 뭡니까? 홍합 찜이죠, 그죠? 근데 예, 이게 예 돼지고기도 특별하게 올라가 있어요. 예, 그 돼지고기도 같이 네. 배합을 해가지고 네. 국물이 예. 아주 홍합만 하면 아주 담백한 국물인데 예, 돼지고기하고 예. 같이 국물 하니까 좀 진한 이런 예. 육수 맛이 나서. 이제 또 유인균 발효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이제 유인균 발효한 포도주 아 예, 예. 예. 아낌없이 넣고요. 그다음에 아 찜 국물에 예, 예. 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좀 걸쭉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유인균 발효한 요거트 네 아 예. 넣는데 조금 이제 걸쭉함이 부족해서 예. 이제 전분 가루 조금 더 첨가해가지고 아 네 아 예. 그래 진짜 특별하네요. 저 보통 그러게 나는 그랬어요. 홍합도 삶아갖고 올리면 찜은 찜인데 네. 그거 해놓으면은 제가 인상쓸까봐 뭘 갖다 덮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유인균 발효한 거 치즈도 넣고 그리고 네, 여기 이건 파슬리 같은데요. 네. 파슬리는 발효는 안 된 거고 그냥 네. 어, 파슬리 향이 달콤하다 소스.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어 보통 홍합 하면은 건더기 건져먹고 국물 떠먹고 막 그냥 그게 끝이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머 이거 껍질을 부숴 먹을 수도 없고 여기다 유인균이 작작작 발렸을 텐데 예. 과감하게 뿌리셨네요, 그죠? 그러면은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알만 싹 까가지고도 이렇게 소담스럽게 찜해도 요거 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소스 요 뭐 그냥 그 이거는 그러면 물을 따로 안 넣고 찐 거예요? 네, 네. 요 홍합 자체 그래. 홍합 자체의 물 그러면은 네. 육수는 그냥 홍합 육수만 했네요, 그죠? 네. 아 그러면 좀 짭조름하겠네. 네, 좋으니까 짭니다. 아주 짭조름이 아니고 짭니다. 그러니까 물을 안 넣어놓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빠져나오잖아요. 빠져나오면서 진은 안 짜지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부드럽고 그거는 있습니다. 그 홍합의 그 심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고소해요. 네. 그러면 홍합을 먼저 찌고 고기를 먼저 고기 네. 이거 구운 거예요? 네, 고기를 아 예 돼지고기를 네, 볶았어요. 구웠어요? 구웠습니다. 아, 구웠어요. 아, 구워놓고, 네. 네. 구워놓고, 건져내고, 그 다음 홍합을 투척하고, 예, 예. 예. 뚜껑 닫아서 한 3분 정도 하면 이제 홍합물이 쫙 내려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홍합 이제 건져 너무 많이 하면 찌개지고. 3분 정도 하면 입이 딱 벌어지는 네. 거예요. 네. 싹 걷어내고, 예. 그거 이제 물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물에다가. 그 물에다가 이제 요거트 넣고, 포도주 넣고, 네. 예. 예. 그래가지고 파슬리 예. 넣고, 팍 바르르 이제 끓여가지고, 예. 싹 부으면 돼요. 아, 예. 그 뭐 된다면 전분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네. 해도 되고요. 아, 괜찮네요. 근데 이렇게 하면 까먹는 재미도 있긴 예. 있겠다,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좀 아쉬운 거는 유인경이 여기에 다 발려가지고 요게 좀 뭡니까? 아, 아깝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알도 까고 알 까가지고 요렇게 홍합 그죠? 홍합찜 이게 바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돼지고기하고 파슬리하고 소스 섞인 거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다의 맛과 육지의 맛이 어울려서 돼지고기의 고소한 맛이 이렇게 나와요. 나온데다가 치즈의 맛도 이렇게 어우러지고요. 또 파슬리를 넣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파슬리 이렇게 보면 장식용으로 늘 옆에 있다가 이걸 왜 주나 맨 처음에 제가 어렸을 때 이걸 봤을 때는 플라스틱인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먹어보니까 만져보니까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웨이터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죠. 그때는 양식이 그닥 유행하지 않았을 때고 뭐 여기 가면은 땡땡 그릴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다 보면 아주 멋집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아 장식용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아 이거 먹는 겁니다 이러면 될 건데 장식용인데 그때 인식 바뀌어갖고 아 이거는 무조건 장식용이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분이 파슬리를 제가 안 먹고 일어나니까 자기 거 먹고 내 거도 먹더라고요. 어 그거 먹어도 되냐고 하니까 어 이거 비타민C가 얼마나 많은데 피부 유행에도 얼마나 좋은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다른 사람 안 먹으면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 파슬리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아주 특별한 맛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깜짝 소화를 이렇게 하셨어요? 아 뭐 이렇게 찜에 대해서 이제 조금 뭘 할까? 이제 저는 일단 좀 어려운 건 조금 그렇고 간단하고 쉬운 걸 하는데 어떤 이제 동영상도 참고를 했고요. 또 색깔도 이제 이렇게 파란색을 내시고 네. 그래서 향도 좋고 네네. 그래서 또 다른 허브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냥 파슬리. 이거 이제 파슬리 저는 그게 가루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 하면은 여기 소스를 할 때 파슬리 가루를 좀 파슬하게 다음번에 되면은 네. 파슬리를 사가지고요. 네. 좀 많이 사가지고 그대로 말리세요. 그대로 말려가지고 예, 만약에 이제 찌거나 삶거나 하게 되면은 그게 섬유질이 흐르지니까요. 그대로 바삭하게 돼요. 그럼 그거 싹 갈아가지고 딱 냉동실에 넣어놨다 필요할 때마다 넣으면 파란스러운 색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여기 할 수도 있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놔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쉽습니다 하는 거는 안 어렵고요. 이게 사실 이거 담치라고도 하죠, 그죠? 홍합은 한여름 빼고 거의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지금부터도 이제 그러니까 여름에 가을 겨울에 드시면은 여러분들 이제 폐류 종류는 그야말로 폐 신장에 굉장히 좋은 게 많이 있거든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신기한 작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